근데 컬링은 이제 대중화가 안 돼있어. 잘 모르잖아 타이밍은. 뭔가 김영미 뭐냐 김우정 선수가 스킵 하는데 가자! 이걸 한다. 근데 컬링이랑 펜싱은 직관하는 게 되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응원을 못하니까 좀 답답해. 펜싱은 진짜 조용해요. 아무 말도 없어. 펜싱은 그 우리나라에서 매년 해왔었는데 잠실 체육관 거기다 이제 피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선수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단독 중이니까 중계석을 진짜 피스트 바로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진짜 멘트를 하면 다 들리는 거야 선수들한테. 남현이랑 그 배짤라가 이렇게 붙을 때 라이벌이잖아. 남현이가 들어가면 들어가! 이러면 배짤라가 이렇게 쳐다봐.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민망해. 중계석을 진짜 그 피스트 바로 그랬지? 밑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ASMR로 해야 돼. 그러게. 칼을 들고 있는 분이니까